치며 보냅니다. 주님을 보살펴 주시고 부산인으로 부산이 별거해가지고 부산대학교를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교 대학원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 금성사 이제 원래 금성사였는데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연구원을 계시다가 거기서 참 젊은 나이에 전문이 되셔가지고 학교시까지 하시고 전문 퇴직하셔가지고 지금 농대에 농대 기계공학과에 지금 교수로 지금 저는 그 엄마사님하고 그 우리 마라톤에서 엄마사님하고 일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13년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강의하실 내용은 여러분들 거기 쪽에 보면 있지만 엄마사님께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여기가 오늘 아무쪼록 좋은 기회가 되시고 우리 엄마사님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강의하실 우리 엄마님께 박수로 한번 격려 보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저 소개 뭐 할 것도 없는데 제가 소개 한다고 제 자랑 할게 하나 있습니다. 키도 부리부리하고 눈도 부리부리한 거 이것밖에 없는데 오늘 저 우리 같이 한 십몇 년 이 달리기를 한 우리 나상규 씨께서 길게 설명을 했는데 너무 속속들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부도 뒤떨어나가 싶어서 정말 정말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동작을 여기서 해야 될지 앞에 가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했던 것은 올 여름 방학 때 한 10일 정도 제가 아까 저게 우리 소개하시는 분이 말씀했다시피 이 달리기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해에서 부산 남해 이 해안가를 해서 부산에서 다시 저 구미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강 주막까지 제가 이 달리기를 하면서 사진도 찍고 자료도 모으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얻어졌던 여러 가지 그 유용한 이 교훈이 있었습니다. 인문학. 그리고 제가 이 전공이 물리학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과학의 내용을 좀 가미해가지고 나중에 시연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스마트폰으로도 나중에 자제부이든지 다른 분한테 대화할 때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그 내용들을 엮어서 결국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생각해보는 한반도의 흥망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이쪽으로 가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넓은 의미로 이렇게 확장이 되기도 하는데 우선 제가 진해 출신입니다. 그래서 진해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진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아주 다른 경북 내륙 지역하고 다른 타 지역에서 좀 해가지고 아주 특이한 그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자라면서 진해라는 걸 자라면서 알고 있는 거고 이번 기회에서 제가 정리하는 자료하고는 상당히 저도 많이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면서 혹시 내년 분황제, 내가 오면 4월 초나 3월 말 분황제 보면 벚꽃이 피는 그런 봄이 오면은 진해로 가실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되새기면서 보면은 아, 진해라는 데가 다른 도시하고 다른 어떤 그 내용이 들어있구나. 즉, 진해의 이 도시는 이 그 100여 년 전 이전이 없습니다. 100여 년 이후만 있고 100여 년 이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왜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될 가능성,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은
진해에서 얼숙도까지랑 해가지고 진해에서 부산까지만 해도 이게 너무 길면은 너무 길다기보다 제가 자료는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구미 3강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가 한 거의 한 200여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해에서 얼숙도까지를 일단 꺾고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은 뭐 또 재밌는 우리 그 주위에 예, 낙동강 길을 따라서 있는 그 민속 자료 같은 이런 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시고 아 그럼 괜찮다 싶으면은 저한테 요청한 다음에 오늘 시점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도 있는데. 그 유첩은 경부선 운동역과 영일만 친구 창학로 강변 대비로길 소술수라다 용화사 자본도 자본장도 뭐 이렇게 등등 해가 굉장히 많은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할 거고 그 앞에 있는 이 내용만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 앙드레지드 좁은 선 앙드레지드가 세폭의 길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길이 있더라. 책도 길이라고 실제로 이 길하고는 다른 의미겠죠. 근데 이 길이라는 게 또 어떤 한편으로는 똑같은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길이에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인문학은 길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이 한반도 이 남한 지도인데 여기까지 제가 갔거든요. 갔는데, 요 부분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해에서 얼숙도까지 해가지고, 진해에 이게 경화장이라 했죠. 경화 오일장입니다. 오일장에서 요 길을 띄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여기 얼숙도까지, 즉, 얼숙도가 많은 데냐면은 그 4대강 사업에 이 낙동강 자전거 길의 시작점이자 종점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에 요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쪽으로 여기까지만 하겠다. 근데 여기 경화동 경화시장 오일장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있던 경화시장. 그다음 가다보면 제포성지 세포성지 이 건축의 이야기는 이런 성스러운 곳이 아니고 제포라는 성을 쌓았던 그 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삼포. 삼포에 보면 연철이가 강원철이 불렀던 삼포로 가는 길, 그 삼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미자의 한포도 때, 이가 노래비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제포성지라는 게 그 외부의 침입 때문에 쌓았던 성이 요 고려 말에 쌓았던 성이고, 웅진내성, 안골포 해성, 이런 그 안골포 해전 여기 보다시피. 외성과 이 성터, 해전, 그다음에 그 제포성지라고 해가지고 외부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았던, 고려 말에 쌓았던 이거 보면은 뭔가 여기 냄새가 납니다. 뭐 어떤 냄새냐면 외부들이 자주 들락날락거렸던 그것도 우역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노략질 하기 위해서 들락날락거렸다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기 1인 한인이라 했는데, 요, 지금, 이, 이게, 그, 구글 지도를 제가 뽑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이게 다 확대하려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이 안 나가지고, 요 부분만 지금 안 보이는데, 나중에 확대가 보여드리죠. 이 1인,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고, 여기는 조선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인데, 여기 살던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쫓아내갖고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진해는 뺨산자의 도시와 뺨긴자의 도시로 이렇게 이분화되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진해 군항을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요 부분인데, 요게 진해의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뺨산자의 도시고, 이 경화 뺨긴자의 도시는 우리 조선인들이 여기 살았다. 라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2.5km, 한 2km 정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 부분하고 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 많이 발전해가지고 여러 여각지역이 나오고 특히 이 지역은 시내의 신도시에 새로 경제 발전하는 신항만과 더불어 발전하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보면은 이 지역과 이 지역을 가보면은 100년 전에 진해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진해시를 어떤 소개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은 암울을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결국은 숲과 산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소개, 이 장표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나무 이야기가 좀 나오겠는데 그 나무를,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산을 이루고 그 산이 어떤 숲을 이루고 그 숲이 어떤 산을 이루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전개를 하려고 하는 전개 방향입니다. 그래서 빼앗은 자의 도시에 보면 일정강 전개의 흔적의 진해 군항 이야기 사진을 보는 100년 전에 진해 지가지 원투가 있고 무한만 역사에서 일제 진항 군항 개항 역사 그 다음에 근대 현대 문화유산이 그 진해의 둘레 곳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찍은 사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드리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은 그 우리 점심 식사를 좀 밑에 그 여기 나오는 마주 보는 저 건너편에 그 차장 저 건너편에 서비스 센터 구미시 서비스 센터가 거기 식당이 있습니다. 그쪽에 마련했으니까 뭐 한 번 더 안 빠지시고 하면 좋겠고 그럴 수 없으면 뭐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해에 남아있는 강정기 흔적이라는 것은 진해의 근대유산이 일제강점기의 계획도시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팔거리, 8갈래에 걸린 그 파리에 그리는 저 개성을 통해서 12거리가 있는데 이 방사성 도시로 이 교과서에도 소개되는 그 이런 그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양식의 근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요런 해군 통제부 시설, 각종 학교 교육기관, 그 일식 주거, 일본식 주거 지역, 그 다음에 유흥 지역, 이런 지역이 옛날에 존재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그 사진에 제가 그 구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빼앗긴 자의 도시와 빼앗은 자의 도시 주변에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더불어서 그런, 그, 근대 유산, 그러니까, 근대 건축물들이 이제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있고, 못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제가 그것들을 해놨고, 시내는 우리가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전에, 1910년 한일 합방 전에 승일 전쟁과 러시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러시아와 일본 간의 치열한 군항 확보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 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1910년, 즉, 이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1912년도에 진해가 건설이 됩니다. 한일 합방 되고 난 다음에 한국 전쟁 당시에는 이런 그 유엔 해군 기지로, 유엔과 우리나라 해군 기지로 했고, 그 다음에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해군의 주요 거점 도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초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진해를 소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강점을 했고 어떻게 해왔는가를 이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 역사가 고스란히 진해에 남아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해의 100년 전의 시가지가 요 중문 로타리, 중앙에 있는 로타리, 여기 지금 여기 찍은 사진은 진해에 그 산 그 탑이 있는 진해 탑이 있는데 그 혹은 그 모노레일이 요새 설치되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찍었던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지금 우체국, 그 다음에 여기 도서관이 있고 여기 그 옛날 경찰서가 있고 이 건물이 상당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언저리가. 그래서 진해시가 이제 뒷장에는 100년 전에 시가지를 해가지고, 이 옆에 이쪽 나머지 부분이 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은, 장옥글이라고 해서,
길장자 지복자를 써가지고 긴 집이 들어있는 일본식 전형적인 아파트 비슷한 건물인데 이 건물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산지 속으로 들어가면서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여드리고 결국은 일본인들이 강점기 동안에 우리를 영구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를 만들어 갖고 살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해 시가지하고 그 전에 이 100년 전에 진해 시가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건물하고 그다음 여기 우체국 이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그 있던 옛 경찰서는 없어져 버리는데 제가 이 앞으로 막 이렇게 생길 때 그 경찰서가 러시아식 건물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늦게 깨닫게 된 그런 지금 그 사진 찾아야죠.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완마를 역사에서 일제 진해의 군항 개항의 역사까지를 보면은 1863년도가 즉 1800년도에 정조 대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하는 말이 1800년대에 우리 조선이 망했어야 된다 이러네. 1800년에 조선이 망하지 않고 안동 김씨들이 제도를 뿌리면 제도 정치라는 게 굉장히 유명.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흥선 대원군이 집권할 63년 동안에 조선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조선의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고 여기에 1863년에서 1873년 즉 10년간 흥선 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이 조선말을 고한말을 결국은 그 세국 정책으로 쓰는데 그 세국 정책을 쓰게 되는 가장 기폭제가 1865년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이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독을 하면서 여기 집권한 흥선대원군의 신기를 건드리고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지만은 자기 부모님의 묘를 건드리다 하면 이거는 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쓰고 척합비도 만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인 강요를 해서 그 프랑스 군이 강화도를 침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871년은 미국이 또 우리나라를 침범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876년에 드디어 일본이 강화도 사건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그 후에 청일 전쟁은 일본이 청나라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을 하면서 여기에 1894년에 청일 전쟁의 양무 운동을 했지만은 청나라가 패전을 하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1904년 이렇게 1901년 각각 1년간 전쟁을 했는데 여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이김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합니다. 한일 합방하고 난 다음 바로 그 해에 진해에 군항을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12년 일제 군항을 개항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100년 전에 그 건물 그 시가가 바로 저 역사의 언저리에서 얻어지는 그런 시가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침략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데가 진해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간다갔다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는 흥선대원군을 집권을 하고 남영군 묘를 독을 하는데 오페르트가 이 사람은 중국의 상하이 근무하면서 독일 상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묘를 굉장히 아주 신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유물들을 독을 해서 흥선대원군하고 흥정을 해서 결국은 조선을 문호를 개방시키려고 이렇게 상인이다 보니까 개방돼야 자기가 이제 돈벌이를 할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실패하면서 흥선대원군은 더욱더 세국 정책을 쓰게 되는 그런 거고 오페르트가 썼던 금단의 나라 조선 기행이라고 해서 요새 책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책에 그 당시에 조선의 이 중남 역사 자료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 역설적으로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고한말에 우리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가를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인장요, 병인박해, 즉 천주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 병인박해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묻기 위해 가지고 프랑스 군대가 와가지고 병인장요를 강화해서 그래서 여기에 345 외자각 도서 우리가 뭐 프랑스에서 뭐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 외장각 도서가 345건이 가 있고 응계 19상자가 약탈당했는데 이게 병인양로의 프랑스 침입이 되고 식민양로는 제너럴 세먼허가 1866년에 불타는데 그거를 책임지기 위해서 미국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침략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되면서 더욱더 이 1873년까지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더욱더 강한 서구 정책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일본이 이제 강화도 사건이라 하기도 강화도 조약하고 강화도 사건하고 조금 다릅니다. 강화도 사건은 지금 운노라는 배를 끌고 와가지고 이 강화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여기에 또 이 조선군들이 이걸 파괴시킨다고 이거 파괴시키니까 여기에 책임을 묻기 위해 가지고 이 강화도 조약을 굴욕적인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1876년부터 우리나라에 부군이 그야말로 기울기 시작하는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는 시발점이 되는 게 이 강화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1894년, 95년 1년간의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러일전쟁은 1904년, 1905년 일어나면서 일본이 굉장히 자신이 만만하고 이제 패권을 지었으니까 태평양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개항한 게 진해 군항이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일전쟁 승전기념관 일본의 해전기념탑, 즉 일본의 해전이라고 하는 게 진해 앞바다 혹은 우리 지금 동해라 하는 그 바다 부분을 일본의 해전 기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탑을 쌓았습니다. 이 탑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스모하는 이 스모를 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청계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러는데 요게 청계다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성만이 집권하면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요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계단이 도서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 곳에서 도서관에 남아 있는데 과거에 이 계단하고 요 계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 이제 탑은 이걸 없애고 1967년도인가 여기에 이제 해군들 그 군함에 마스터를 여기에 그 상징하는 마스터를 여기에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탑을 없애버리고 이제 이 67년도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계는 그대로 일본 이 탑에 있었던 그 요거와 똑같은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뒤편의 이야기고 요거는 앞면, 지금 우리가 보는 앞면입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 방향이죠. 요 뒤편이고 여기서 보면 여기 진해 우체국입니다. 이게 1912년도가 20년도에 지었던 진해 우체국입니다. 이게 의식학품인데 그래서 이제 근대화 현대문화유산이 둘레 곳곳에 있습니다. 진해 해군기지 사령부, 장옥거리, 진해 우체국, 팔각정 중국집, 흑백다방, 흑백다방의 전두환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가 진해 있을 때 6.25 때 이순자하고 뭐 이렇게 대입했던 남편이 유명한 곳이 흑백다방이고 여기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다대 이런 분들이 여기 많이 날라했습니다. 시월 유신탑. 지금 시월 유신탑이 남아있는 유일한 데가 진해입니다. 그 다음에 진해 경찰서, 북은 노타리, 남은 노타리, 1920년대 사진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면, 아까지 그 100년 전에 사진 속으로 한번 가서 어떤 형태가 남아있는지. 그래서 이걸 다시 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매람 됩니다고 하는데, 달리기 하는 사람들 진해에 가서 달리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서 해가지고 쭉 가면은 요 부분에 해군
부대 정문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해군기지 사령부가 있는데 이게 일본 건물입니다. 그걸 내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옆에 요 있는 건물이 진해 도천 초교인데 이게 일본인들 학생들이 이 공부를 했던 곳입니다. 쭉 그러고 뛰어서 이렇게 이제 해군 부대를 돌고 나와가지고 해군 사관학교 건물로 와서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요 전부 다 거리가 그 오른쪽을 보면은 이 거리들이 전부 다 일본이 빼앗은 자의 도시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 중국 영해루가 있고 여기 팔각정이 있고 우체국이 있고 요 보면 예경찰서가 있고 시울 유신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옥거리가 있고 하는데 진해탑 탑산에 탑 있고 이렇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많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해 해군기지 사령부 지금 실제로 해군 안에 들어가면 이 해군기지 사령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건물이 우리나라 건물이 아니잖아요. 일본 요양부입니다. 즉 일본이 러시아 전쟁 이기고 난 다음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이런 그 군소기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등극문화재 124호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요걸 멀리서 간 건데, 그 다음에 손원일 제도이라고 우리나라의 초대 해군 참모총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일본 건물 안 갔습니까? 그 다음에 장옥거리에 1920년대 요 부분인데, 여기 앞에 요것을 보면은 요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요쪽 보면은 그대로입니다. 요 일본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해는 일본식의 건물이 낡았지만 곳곳에 보이면 보입니다. 일본에 가신 분, 일본에 요새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일본집이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 일본집. 그다음 진해 우체국. 그다음에 팔각정이 러시아 건물인데 여기 있습니다. 요게 그 보면은 자주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높았던 건물이다. 상징인데. 그 다음에 중국집 원해로인데, 영해로에서 원해로로 바뀌었는데, 이게 중공군, 이 방공포로 출신인 장철현 씨가, 중국 짜장면 집을 열었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왔고, 장기석 총도 다내렸다고 돼 있고, 임근태 감독의, 장군들이 잘못 썼네. 장군의 아들 촬영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요, 앞에 요래 보이는 건물, 이거는 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참 보기 중요한데, 이게 100여 년 전에 어떤 사진이었는지를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요게, 요 옆에서 보면은, 요 그 흔적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흑백 다방. 이것도 일본식입니다. 흑백 다방.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중섭, 윤희상, 조선남, 문찬, 신춘수 이런 분들, 문예인들이 여기에 자주 그 6.25 전쟁, 대구까지 이 지금 다부동 전적 기념관이 있듯이 다부동까지 쳐들어왔다 않습니까? 가산까지 그때에 문인들이 진해하고 부산에 이렇게 많이 거주했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랬다. 그 진해의 경찰서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철거되었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막루가 있는데 이게 소방서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막루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이 막루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걸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벌이 이렇게 생겨 있고. 아, 이게 없어졌지만은 저는 이걸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월 유신탑, 말도 안 되는 시월 유신탑이 군인 도시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기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궁 동상은 북은 오탈에 있는데, 실제로 충무궁, 우리나라의 최초의 충무궁 동상이 세워진 건데, 이게 강안부에 있는 이 충무궁 동상하고 모습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이것보다, 이걸 좀 어떻게 보면은, 이순 장군에 대한 이 비난, 힐란이 아니고 굉장히 교만하게 쓰가 있는데, 이순 장군은 굉장히, 뭐라 합니까, 근엄하게, 이렇게 제가 있는 이런 거고, 여 뒤에 그 그림 옛날에 이현상 시인이 글을 적어갖고 글을 올려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노파리에 가보면은 유수진 장군의 진중음이라는 그
속에 김구 선생의 방문에서 김구 선생 책이 있는데 수해 어령동 명상 초목치를 해가지고 그 바다를 보고 맹세하니 보기가 용이 움직이고 산의 명상 초목이 아니구나 하는 진중음의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사진 속으로 그게 지금 그 약 100년 전의 사진입니다. 요거하고 요게 보면은 요게 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사진인데 그 위치가 이제 정확하게 요 좀 더 요 와서 찍어야 되는데 요 찍으려고 하면은 나무가 많이 가려져 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은 건데 결국 요 옆에 건물하고 요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흔적이. 그래서 이 뒤에 이게 건물이 크게 썼지만은 진해는 요거는 이제 그 내과거든요. 내과인데 이 다리가 보면 요 정도 폭이 나무 다리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 다 돼가지고 우리가 폭이 좀 많이 변한 것지만은 그대로 본질적으로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진해 1920년대에 요 부분이 그대로 확대해가 보면은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요 흔적이.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 흔적들이 진해는 가면 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쪽에도 가면 이 흔적이 남아있고 많이 그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요 건물 요 흔적인데 그러니까 그 밖에도 이 흔적들은 일제시대의 그 잔재 그 흔적들이지만 현재도 바로 요 시계방이 있는데 여기에 시계점이 있게 뭐 비슷한 사람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그 당시 시계점이 지금도 시계점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사진 속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은 진해를 가보면은, 저 건물이 좀 낡고 이상하다 싶으면 다 일제 건물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앗긴자의 도시, 이 도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빼앗긴자의 도시인데 경화동인데, 진해의 아픈 역사, 앞에도 그 아픈 역사, 저쪽에서 살던 그 빼앗긴, 야선자의 도시 여기서도 살던 많은 조선 백성들이 한 2,000명들이 2,000명 정도가 이리로 다 강제 이송을 당합니다. 근데 2.5km 딱 떨어졌거든요. 이게 2.5km는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입니다. 그런데 왜 2.5km에 이 그 조선인들을 여기다가 이 분리해서 그 이렇게 그 이송을 시켜놨냐면은 거주를 시켜놨냐면은 이를 뿌리묻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 해놨습니다. 옛날에 여기 건물이 없었고요. 근데 2.5km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주 집도 초라하고 작습니다. 작은데 거기에 그 건물을 보여드립니다. 요런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아까 지금 개화동 거리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람, 이분들이 1920년대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분들이 일본에 이 약상사가 와가지고, 레코드판을 이렇게 틀어주고 있어요. 거기에 얼멍절멍 모여있는 이분들이 그 당시에 쫓겨갔던 우리 조선 백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학생도 있고, 노인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살면서 굉장히 일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는 그런 걸로 우리가 상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해 경화동 사진이 그다음 100년 전에 경화동 설계도가 요게 45년도에 미군이 항공 촬영을 이제 해방되거나 항공 촬영했는데 그게 그대로 그 설계도가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요 번호를 붙인 거는 이 경화동 거리가 그 당시 소방거리를, 소방하는 이런 쪽을 나눠놨던 곳인데, 지금 위성 사진을 봐도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요 부분이. 요게. 그러니까 요게서 아까 이쪽에, 요게 경화동이고, 요게 진해에 일본인들이 사는 거리인데, 그 거리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현재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그런 형태가
비어 땅에 진해는 그 실제로 경미 면본 위생을 해서 했는데, 내에서는 벼락이 나겠고, 그러니까 한국 조선 내에서는 공부를 별도로 시킨다라는 이런 통치 개념에서 비지배자와 지배자의 차별화 정책을 했고, 2.5kg라는 것은 이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런 건데, 실제로 이 노역을 우리 저 진해에서 해난 것은 제가 사진을 찾을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동안에 어떤 노역이 있었는지를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 노역 사례인데, 어제 강제 노역 하는 소년들인데 테이블 까는데 일본 순사들이 들어가 있고 이 어린 이 소년들이 테이블을 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일제 강점기 동안에 일본으로부터 많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노력, 노역도, 동원이 됐다라는 그 흔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예천 황현 선생의 매국노 이지용, 이건데, 진해를 얼마나 악랄하게 빼앗았나 하는 거를 황현 몇천 야록에 잘 나아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나아가 있고, 이지용 왕족 내부 대신은 그 고종 황제의 제가도 안 받고 빨리 이 땅을 비키죠 그래가지고 했던 건데, 실제로 몇천 황현과 이지용의 사진을, 매국노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몇천 황현 선생이고, 이 이지용입니다. 매국노. 자,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더 나옵니다. 이게 진해가 왜 형성되는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숨은 뜻은 진해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을 지나서 진해와 같은 일들이 재판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진해 제포승지, 제가 이제 제포승지로 아까 쭉 얘기하면서 제포승지가 뭐냐? 라는 걸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보니까 고려 말에 세웠던, 공양한 때 세웠던 승이다. 왜 어떤 승이냐? 외국 하도 침범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 고려 말이 어쩔 수 없이 그 성을 외국어 못 들었는데, 외국어가, 그 당시 외국어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이 사진이 나오는데, 외국어는 그야말로 빨가벗고 되겠습니다. 하나 들고, 하나 들고, 위에 올 것 같은데, 요 외국어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외국어의 모습이. 이런 그 하의를 입지 않고 평화를과 칼을 대적시라고 했어. 그런데 이 제포승지라는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이 제포승지라는 게 이 성태가 여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진해 제포승지가 어떤 역사적인 이 그걸 가지고 있냐면 1390년 공양한 때 고려말 외국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처음 쌓았고 1436년에 제포가 세종이 개항을 하고, 그 다음에 1437년에 외국의 이 그 불법 위주를 막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다시 해군기지를 옮겼고, 성종 때는 다시 경상우도 우수역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건물이 성태가 남았다 해가지고 제포승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스러운 곳이 아니고 성태가 남아있는 곳이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대단한 역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흥준의 그, 나의 문화 답사기에 많은 만큼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굉장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1390년에, 근데, 조선이 언제 망합니까? 아, 조선이 한다. 저, 고려가. 언제 조선이, 개국을 하냐면, 이성계가 개국을 하냐면 1392년입니다. 1390년에 이걸 쌓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뭔가 이상한 임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그 제포 승지가를 통해가지고 이 성을 쌓았던 게 왜 쌓았느냐면 하도 일본 외부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노략질, 체계적으로 노략질 하니까 그게 못 이겨가지고 이 공양한테 쌓았는데, 이 쌓기 전에 1350년 이후로부터 40년 전에 등림 외국을 해요. 외국가 세계적으로 쳐들어옵니다.
고려에 대한 외국의 침입, 고려의 멸망인데, 최초 침입은 1223년, 외국과 우리 한반도를 침입한 것은 신라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려 때 최초 침입은 1223년에 했는데, 이게 여몽연합군의 그 원나라가 그 일본을 치기 위해 가지고 1차, 2차 그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대구가 남해 안에 약탈하는 게 많이 없다가, 거의 없다가, 고려 왕조 멸망을 하는 1391년, 대구의 1396년에, 1350년과 이 91년 40년 사이에 총 394건의 외국의 침공이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외국의 침공. 이게, 이 옆에도 해놨습니다만,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게 고려 말에 침입에 의한 한반도 변화가 이런 엘리트 군부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외국어가 쳐들어온 그런데, 여기 이방실, 이승경, 최영, 흥산대첩, 나세, 최무선, 진포대첩, 관음포대첩, 이승계의 황산대첩, 박이, 이런 아주 유명한 그 당시 고려 말의 군부가 들어서게 되고, 왜? 일본이 하도 침입하니까 일본을 쳐부수기 위해서 강한 군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유명한 분들이 다 나온다. 엘리트 군부가 나온다. 그 30년 넘게 전북도와 외국어의 싸움에서 막강한 영향을 발휘하는 전쟁 영웅을 출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신앙 무장 세력의 이승계가 등장하고, 이승계가 세력을 얻고, 이와도 해군을 해서 조선을 정복하게 되는 그 계기인데,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외국어가 침입하면서, 외국을 무찌르고 하면서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이승계가 결국은 이, 그, 백성들의 이 신망을 얻어서 이렇게 이 조선을 정복한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 외국의 침입이 394번, 40년 동안 394번 같으면 1년에 몇 번이 일어난다고. 10번씩 그 침입했던 그 흔적들이, 이, 보세요. 이 임진왜란이 아니고 고려 말 외국 침입했던 이, 그, 이 누굽니다. 이 곳곳에 이런 식으로 침범을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쑥대밭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제거할 수 있는 장군이 나타나는 게 이승계다. 그 백전백승했던 이승계. 그 백전백승했던 이승계가 결국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개국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백전백승을 하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역성 혁명을 한 이승계가 임진왜란한테 또 누가 나타납니까? 이수신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이수신 장군은 24선. 해군 해전사상 이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이승계의 이상에 가는 성우 이수신이 나타나니까 선조가 이승계 자기 선조가 생각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이수신 장군을 죽이려고 했던 게 이런 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장수가 계속 승승 장군을 하면은 자기 뭐 선조보다 이수신 장군이 더 인기가 좋으니까 나중에 이 그 조정을 덮어버리고 왕이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수신 장군을 굉장히 나중에 사형시키기까지 하면서 나중에 명랑대첩 이기니까, 명랑, 영화 보셨죠? 명랑대첩에 뭐라고 이, 그, 선조가, 이, 그, 뭐라 그럽니까? 이, 저, 나중에 이 승진첩을 이렇게 내려주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한 개가 없이 올려주는데, 면사. 면할 면자, 죽을 사. 너는 죽음만은 면해준다. 이렇게, 통탄한 노릇도 아닙니까? 거기서 이걸 엿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역사 엿보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고, 웅천대성 이제 가봅니다. 웅천대성 보면, 이게 7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때 이 웅천대성이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시작을 하면서, 1597년 정유재란으로 해서, 그, 풍신수길이가 죽으면서 이제, 그, 왜란이 끝나지 않습니까? 왜란이 끝났는데, 이 웅천대성에, 보면은 이 성이 이
그 외군들이 여기 죽치고 앉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포성지는 고려 때 쌓아가지고 아까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근데 권희씨 육군화가 소서행장이 진을 치고 외관에 제2기지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치고 앉았다. 인천에서는. 그 다음에 아까 권희씨 육군화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있습니다. 권희씨 육군화가 1만 8천 명을 끌고 부산진에서 제가 자군장도라는 밀양 쪽을 뭐 다음에 뭐 시간 나면 가겠습니다만은 밀양 쪽에 가면 보면 자군장도라는 데 있는데 그게 이게 18,000명을 끌고 자군장도라는 게 벼랑이 난 길인데 그건 못 가니까 나중에 특공대를 해서 밀양 복사 박진 300명을 몰살시키고 파주 지세로 올라가면서 문경 넘어서 저 탕금대 신립 장군을 바로 무찌르고 올라가는 이 권희씨 육군화 이 보세요 이 무슨 무슨 목을 이렇게 이게 이 권희씨 육군화가 인천에서 진을 치고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 안골